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지영민과 함께하는 CNB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려하게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축제인 광주 에이스페어는 700개에 가까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이색적인 이벤트도 풍성합니다. KBTV 공동취재단 엄상현 기자입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의 등장에 꼬마 팬들이 몰려듭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만져보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최신 뭐 관련된 게임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상품이 걸린 낚시질. 평소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한 대와 마이크 하나. 한 인터넷 방송은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들과 게임도 하고 상품도 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중계 중입니다. 저희가 아마 1월까지 BJ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생중계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댄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 해드리고 뭐 시민들에게 이제 선물도 드리고. 올해는 AR과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다양한 기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속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음산한 미로의 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제가 직접 고개 움직이고 화면도 보고 그러면서 하니까 훨씬 실감났던 것 같아요. 이처럼 증강 가상현실과 함께라면 열기구를 타고 높은 하늘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2016 에이스페어는 37개 나라, 430개사, 690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것도 많고 많은 체험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사기간 이 밖에도 부스별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지역 캐릭터 작가전,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TV 공동 취재단 엄상현입니다.